소방당국이 확인한 피해 차량은 모두 140여 대. 이 가운데 전소된 차량만 72대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그냥 전손이니까 그냥 평균 뭐 2천만 원이다 곱하기 뭐 72대 하시면 14억인데 그렇죠. 그게 참 많다고 하니까 저는 100억도 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당장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에서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의 경우 차량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거 말고 가만히 서 있다가 불난 차는 보험회사 측에서도 한 푼도 해줄 수가 없대요. 자차 처리라고 해서 자차 처리했어요. 급한 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도 있지만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일단 불이 난 차량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 한도입니다. 대물 보상의 경우 한도액은 최대 10억 원인데 해당 차주의 보험은 대물 한도가 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엔 크게 모자랍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자동차나 배터리의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가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현재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승용차인데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결함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판매 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주차돼 있었잖아요.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벤츠코리아나 벤츠 독일 본사가 결함이 없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될 입증 책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차에서 배터리팩 등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정밀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찰현입니다. 인천 청라에서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 갑자기 불이 나며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기차를 탁송하던 도중 갑자기 차에 불이 났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한 탁송기사의 지인이라는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인이 탁송하던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며 화재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오후 촬영됐다는 이 영상에는 2014년식 흰색 레이 전기차가 탁송 트럭에 실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멀쩡히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레이 차량이 터널로 들어서자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주변이 밝아지며 차량 내부의 불꽃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지만 잠시 뒤 화재로 인한 연기가 레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탁송기사는 급히 차를 세웠지만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적재함이 심하게 타면서 2천만 원가량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글쓴이는 출동한 소방관은 레이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며 해당 차량은 국토부 리콜 조치에 해당하는 차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탁송을 의뢰한 업주와 레이 차주 모두 제조사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보상에 난색을 보이는 바람에 정작 탁송기사는 수리비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내에서부터 불이 시작됐으니 탁송기사 잘못은 없어 보인다거나 전기차 화재가 정말 무섭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바닥에서 불길이 거세게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물을 쏘며 진화에 나서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시작! 배터리 열폭주 시작! 회원들! 불길은 거센 소화수로 뚫고 점점 확대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충남 금산에 있는 한 주차타워. 화재 차량 바로 옆에는 차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게 조치한 뒤 전기차를 주차타워 밖으로 빼내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주민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이 진화에 나선 건데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25명이 투입돼 1시간 반 만에 꺾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기아 EV6 모델. 이 차를 임대해서 타고 다녔던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주차하고 충전기를 꽂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차 하부 배터리가 있는 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 불이 붙은 걸 확인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감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